조봉암 선생 묘지는 망어 역사문학 아닌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30분은 걸어 올라가는 것 같아. 이분은 강화도 분이에요, 강화도. 아,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1운동 시절에 옷고 치르고 독립운동 투신했고요. 신의주 감옥에서 7년 복역하셨어.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공산당 주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박헌영하고 좀 틀어져가지고 헤어져. 그러면서 전향을 해, 전향. 전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승만 정권 들어서가지고 재원국회 의원도 하시고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초대 농림부 장관까지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승만이가 선거를 할때 신익희하고 이제 조봉암 이분하고 이승만하고 셋 나왔는데 신익희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후보 단일화 됐으면 좋았는데 후보 단일화가 안 되고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그때 투표해서 이승만 받은 거에 반절을 받아. 그러니까 2위 한 거예요, 2위. 그러니까 너 빨갱이였지. 아니 아니 빨갱이가 아니라 너 간첩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 벌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 대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지. 미국이 계속 야 니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막 압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냥 내가 60이나 먹었는데 뭐 별수 있냐. 나를 차용해 해가지고 무죄가 안 되는 거뭐 어쩌겠어.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역사가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할 거야. 그러고 그냥 형장의 이실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고 모시고 난 다음에 묘비에 묘비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정을 받아요. 나중에 그 민족일보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사법살인이 쭉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지 대표적인 희생양이신 분이죠. 또뭐 진실화위원회에서 나중에 재심도 받고 해서 결국은 누명을 벗긴 벗었지만 뭐 이미 돌아가신 걸 어떡하겠어.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죽이고 기독교인 이슬람을 죽이고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나 우리 민주주의나 그 사상적인 자유는 사상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만약에 이분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그냥 뭐 데리고 있다가 전향서를 쓰면 풀어주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북한에 보내든지 북한 가고 싶다면은 그러면 되지 왜 죽이냐고 왜 죽여?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